이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심하지 않으면 열흘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그 정도 하시면은 수술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모낭염 좀 있는 상태에서 수술해도 별 큰 문제는 없고, 뭐 이런 느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일에서 2주 정도, 좀 길게는 2주. 그럼 보통 아주 심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열흘 정도 처방해드립니다. 담배는요, 죽을 때까지 제 입에서는 담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는 끊으셨잖아요. 일주일 정도 끊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한두 개 정도 펴도 생착률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착 말고 이제 앞으로 탈모 진행이나 이런 거를 더 좀 막으려면은 금연을 하시는 게 좋죠.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예. 조금 조심해서 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을 잘 체크를 해 가면서 혹시 혈압약을 조절해야 되지 않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먹는 미녹시딜이요. 바르는 건 괜찮아요. 바르는 거는 괜찮고, 미녹시딜이 원래 혈압약으로 만들어진 약인데 바르기만 한다고 혈압이 막 떨어지진 않는데, 먹는 미녹시딜 드시면 좀 혈압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그거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 다른 혈압약 용량을 조금 조절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피나스테리딘은 사실 다른 약 중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없습니다.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 프로페샤 바르는 약이 빨리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 탈모인들이 부작용 걱정 없이 프로페샤를 많이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게 빨리 나오면 제 생각엔 2-3년 안엔 올 것 같아요. 지금 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벌써 있기 때문에, 캐나다나 프랑스에 사는 분들 친구가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실만 합니다.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게 벌써 파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은 피나스테리드 젤 이렇게 써 있어요. 젤. 이게 젤이거든요. 젤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벌써 나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회사인가 그랬었어요. 이건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유분이 많아서 두 번, 세 번씩 머리를 감는다고 해서 머리가 더 빠지지 않습니다. 뭐 그걸 안 감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유분 많으실 때는 두세 번씩 하지 말고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아니요, 하기도 해요. 거기가 이제 머리카락이 좀 가늘고 조금 그래서 뽑기가 좀 힘든데, 거기 바로 위쪽은 안 뽑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모발이 좀 가늘어서 별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풍성함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아주 모발을 가는 걸 써야 될 경우에는 목 바로 위쪽을 써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안 하는 이유는, 남자분들이 다 뒷머리를 다 올려치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비절개 흉터가 아예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다 올려치니까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목덜미 있는 데가. 굳이 뭐 거기까지 채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필요하면 합니다. 하는데 그건 이제 채취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쪽 목덜미 있는 쪽은 피부가 이렇게 조금 약간 물컹물컹하고 움직임이 좀 많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 잘 뽑아요. 거의 한 손상 하나도 없이 뽑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우선 이 약 반응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마다 변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먹는 거 바르는 거 잘 사용하시면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탈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말은 상당히 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M자 수술 하시잖아요. M자 수술 하시면은 탈모가 진행이 뒤로 되면은 중간에 심은 건 있고 뒤쪽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손을 또 보면서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셔야 돼 나중에. 그래서 뜨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7-8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다니시다가 그때 이제 고민이 돼서 다 오시면은 조금 더 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약을 안 드시면 막 한 2-3년, 3-4년 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 4-5년 정도 됐는데 엄청 많이 빠지셔서 다시 또 심고. 그러니까 뒷머리카락이 엄청 많으신 분들 아니면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저는 제가 볼 땐 한 300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턱수염 좀 평균적으로 조금 평균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한 1000개 정도, 그리고 3000개가 나오시는 분들은 아우 원장님 저는요 여기 아우 하루만 면도 안 하면 산적이에요, 이틀만 안 하면 산적돼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3천 뭐 가능합니다. 나는 턱수염 자신 있다, 어디 가도 턱수염으로 안 밀린다, 이런 분들 정도 돼야 한 3천에서 4천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모발식 그 카운트, 모발 카운트 하는 게 참 이게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원장님들을 믿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거를 사실 의사가 속이려고 하면요
환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 확인하기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믿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000개를 심겠다고 해놓고서는 3,000개 안 심고 나오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고는 제가 말을 못 드리겠어요. 예. 뭐 대부분은 별 문제 없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를 하는 간호사들이 보통 둘이나 세 명이서 동시에 같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세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양심 없게 하면은 사실 병원에서 그 원장님의 위치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러 그 병원들에 대해서 많이 좀 조사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머리 풍성하게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습관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